뽀뽀 안 했어? 뽀뽀. 어? 뽀뽀. 석희가? 설마? 뭐라는 줄 알아? 안 하면 안 가. 오! 뭐야, 쟤 뽀뽀 한 거야, 언제? 보안이가 네. 그랬다고? 싫어. 나 면 대표할래. 헤어지나 봐, 오늘. 뭐야? 아, 다 써야 되는 거야? 스케이트 타기 어렵다. 스케이트 싫어서 더 커졌어, 더 커졌어. 더 커졌어. 야, 발 진짜 크다. 키다리 아저씨 같아. 잡아줘야 돼, 여기서는. 아, 이거 무섭다. 어떡해! 잠깐만! 와, 진짜 못하겠어. 어, 안 돼? 아니, 수빈이는 스케이트 좀... 오! 수빈이네! 어떡해! 외모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형님? 네. 괜찮아요, 장갑 꼈어요. 네. 괜찮아?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 몸의 밸런스를 잡으라고. 오빠 나 못하는 거 같아. 오빠 지금 밸런스 딱 잡혀 있잖아. 하고 있는 거야? 어. 와. 아, 잠깐. 조심해. 네, 확실히 이런 걸 해야 좀 더 친해져. 아, 이 장갑이 두꺼워가지고. 잘 잡아. 어, 으슥한 데로 가는데? 와. 이런 데도 있어? 야, 여기 데이트 코스네. 와, 지금 일부러. 봐봐, 시청자 하지 말고 오른발에 체중 싣고 왼발에 체중 싣고. 자, 체중 이동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잘 차는데? 감 좀 잡았어? 어, 잘하네. 재밌다. 너 이거 타봐, 내밀어줄게. 앉아봐. 뭐야 저거? 썰매 같은 거 이제. 다양한 게 있어요. 우와! 아이고, 바다다. 센스쟁이야. 네. 오래 사셔야 돼요. 아, 지금 뭐 할머니래. 아저씨가. 수빈이 호강하는 거. 진짜 말을 잘한다, 태연이. 오호! 달려! 달려! 못받차 뽑았다. 대기러가. 태연이 운동신경이 있어서 몇 번 굴려보니까 저봐봐. 그렇네, 잘 타네. 굴려보니까 다리가 기니까 썰매 옆쪽으로 발이 다 나와있다. 아! 잠깐만! 어이! 야,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수빈아, 이게 뭔 줄 알아? 아. 이게 밀당이라는 거야. 어른들의 고급기술이다. 밀고 당기고. 아유, 네 살 차이인데 어른이래. 아, 밀당이야? 아, 이게 밀당이라는 거야. 아, 밀당 왜 하냐? 어? 밀당 왜 하냐? 아, 오. 오. 춥다, 추워. 오, 재밌겠다. 진짜. 아, 재밌겠다. 완전 재밌겠네, 이거. 아, 원래 썰매보다 무서워 보여요. 그렇지.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생긴 거야. 오오오오! 아, 재밌겠다, 이거. 다리에 힘도 풀렸어,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재밌다. 우와, 진짜 재밌어. 갈래? 한 번 더 탈까? 그래. 못 하고 싶어. 아. 내가 너한테 그런 선택권을 줄 테니까. 진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네. 진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네.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아, 이거 왜 하고 있는 우리 나. 나 이거 탈게. 이상한 거 시키면 안 돼? 그래, 그럼 말 되는 거 시키기. 아, 오케이.
그래, 이거는 제대로 해줘야 돼. 누가 뭐 제대로나? 출발을 빨리 해야 돼. 출발은 수빈이가 빨랐던 것 같은데. 아, 태환이가 유리하지. 가속도가 있어서 태환이가 유리하지. 너 핸디 좀 줘야 돼. 따라란 딴 쿵짝짝. 내가 졌나? 아이고, 애초부터 말이 안 돼. 아, 뭐하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어? 혹시 그 뭐 원하는 소원 같은 거 있어? 여기서 아까 그 얘기 나오나? 뭐? 맨정신, 맨정신. 아, 그래서 맨정신은 어떡하나? 키스해달래 나보다. 어? 어, 아니. 벌써요? 그러니까 맨정신은 뭐 하시는 거 아니야? 상황 부탁 안 돼? 아니,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앉아있자. 아, 근데. 태환이가 입술 살짝 닦았어, 이렇게. 어, 정말요? 그래, 소원도 자, 말해야 가봐. 되는데 져줄 리가 있어. 어, 닦잖아. 야, 야, 빠르다. 야. 야. 입술을 왜 닦어? 아휴,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야? 응? 소원을 말해봐. 소원? 어. 뽀뽀해달래 지금 타이밍이야. 볼 뽀뽀 볼 뽀뽀. 어. 던져봐. 어? 던져봐. 자기가 뽀뽀하나 보다. 손에다. 손에다 뽀뽀하려나 봐. 야, 또 박력 있어 이럴 땐. 어? 아이고. 야, 저거 무슨 CF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태환 이제 꾼인가 봐 쟤. 어떻게 저런 걸 해? 어? 근데 멋있던데요? 아니,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어? 아, 이거 떠뜨다. 너. 저 아까 위에서 줄 섰어. 저 아까 위에서 줄 섰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줄 섰어. 읽어. 잘 모르겠는데? 좀 상남자 스타일인 거죠. 일일이 이거 너 주려고 오늘 아침에 펜션 가가지고 하나하나 포장해가지고 꽃 포장해가지고 너 주려고 설레는 길에 이렇게 가서 준 거라고 가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그냥 오는 길에 주셨어. 어, 최민수 형님이야? 최민수 형이요? 오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오는 길에 주셨어. 그래서 나의 느낌인데 왠지 태환이가 연애 경험이 좀 있는 것 같다. 아니, 연애 경험이 있으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어야 돼요. 진짜 꾼이면 저 같았으면 먼저 하나 꺼내면 하나는 어딨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 자, 이거 하나 어딨어? 물어봐. 하나 어딨어? 하나 여기 있네. 항상 엔딩인 거야. 항상 진짜 꾼이라며. 진짜 꾼이라며. 맞았어요. 내가 뽀뽀해 뽀뽀하고 싶은데 계속 엔딩이 어떻게 이걸라니. 아, 따뜻하다. 맛있네. 내 소원이 뭔데? 소원? 응. 소원이라고 할 거야.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야. 뭐 또 너가 이제 오빠보다 좀 어리고 그러니까. 애교 어때? 애교 어때? 어, 애교. 아, 그래서. 진짜 오바다. 근데 애교를 너가 했는데 좀 밍밍하다. 그럼 나는 못 받아줘? 아, 안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다. 그 마음에 준비됐어? 아, 난 근데 진짜 애교 못하는데 어떡해? 아, 그래? 아, 그래서 맨정신을 못하겠다고 한 거야? 아, 근데 수빈이 애교 많은데? 애교가 원래 있는데요? 원래 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하자. 맨날 나한테 이제 애교 부린다. 애교 한번 하고 한 3년 정도 입을 차면 되지 뭐. 아, 나 무슨 애교 하네? 응? 아는 거 뭐 있어? 그거 할래? 귀요미로 가자. 알았어, 그걸로 할게. 자, 이제 애교. 귀요미송. 아! 이미지 트레이닝부터 해야 돼. 생각을. 아,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아. 와, 나 진짜 귀엽다. 난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귀엽다. 아, 아. 아. 오케이. 수빈이는 왠지 잘할 것 같아. 해닭이 이름 귀엽게. 갑자기? 오야, 우리도 이상해. 야, 스무 살이 뭐가 창피해. 해닭이 이름 귀엽게. 아, 나 어떻게 할 거야, 쟤기, 너 진짜. 어,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아이, 아이. 아, 나 좀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조금 귀엽다, 조금. 괜찮아. 금방 잊을 수 있어. 대단하네. 맨정신을 못 잊겠다. 아니 아버지, 수빈이 애교 이렇게 어때요? 다른 남자한테 하는 거 보셨는데 남자 다른 남자한테 하는 게 처음 봤고 저렇게 애교, 뭐 이렇게 일상적인 귀염 이런 거는 한 번도 저한테 한 적이 없어서 남자 친구 앞에서 애교 떠는 걸 보면은 아빠 느낌은 어때요? 아 기분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그렇지. 아니 나는 그 소곤이라는 단어를 내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지금 이 소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귀에 거슬리네. 아니 소원을 알아서 각자 저기 이루는 거지 왜 그걸 그... 소원은 들어주려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왜 수빈이가 그걸 들어줘야 돼? 일가하게 이런 귀여움이. 가자. 혼이 나갔어 지금. 어 저러면서 더 친해지는 거야. 어, 수빈이 귀엽네. 잘 어울리는데.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